겨울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 아름다운 도봉산의 풍경이 승마인들을 반기는 이곳.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멜버른 승마클럽입니다. 귀여운 미니어처들이 멜버른 미니어처 승마클럽에 온 촬영팀을 반기고 쾌적하게 말을 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된 야외 대마장. 그리고 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마당과 봄 향기가 몰신 풍기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유소년 승마단과의 촬영을 하게 됩니다. 어리지만 씩씩하게 말을 끌고 들어오는 유소년과 아름다운 승마장과 마방을 보니 오늘 촬영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촬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나온 유소년 선수들도 오늘 촬영에 대해 기대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4명, 5명 2열로 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한번 찍을 거야.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호기심과 함께 촬영 장면을 보는 유소년들. 유소년 선수들이 팀을 나누어 촬영에 들어갑니다. 다른 팀이 촬영을 하는 동안 긴장 반 기대감 반으로 설레하는 유소년 선수들. 이 순간만큼은 촬영팀도 유소년들도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 유소년 선수들은 말을 타기 위해 말을 돌보고 안장을 올리는 등의 준비를 합니다. 예민한 말이 있으면 쓰다듬어주고 달래주기도 하며 말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 못지않게 안장을 올리는 솜씨가 아주 멋집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꼼꼼히 말을 체크하는 유소년들의 모습에서 벌써부터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에 올라타고 난 후에 야외 대마장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도봉산 풍경이 보이는 야외 대마장에서 연습을 하니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말을 타고 마장을 달리니 비록 연습이지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바른 자세로 달리는 유소년들. 한 줄이 되어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오늘 촬영에 참여한 멜버른 유소년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중학교 1학년 1번 3번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관중학교 2학년 석희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광중학교 3학년 2반 김상윤입니다. 저는 명지초등학교 5학년 2반 박윤수입니다. 大家好，我叫朴安娜，我来自中国辽宁省沈阳。我的爸爸是韩国人，我的妈妈是中国人，所以我会三个国家的语言。然后我还有个弟弟，啥都好，从马上掉下来的时候最快乐，因为以前在中国骑马的时候，就那时候还小，比较怕马，所以就一直抓着缰绳，就没怎么掉下来过。然后但是后来呢，就不在中国骑了，然后就来韩国骑马。在韩国骑马的时候吧，也有点害怕第一次，但是后来就是马突然间因为什么声音吓着了，跳了一下，然后我就掉下来了。然后那时候就觉得啊，原来是这种感觉呀。 因为骑马的时候，我觉得让别人看着还挺帅的，就是，然后姿势什么，如果你骑得特别好的话，还特别帅，然后挺有意思的。 멜버른 스마클럽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원형마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 대마장에서 몸을 풀고 난 후 실내마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미 회원들이 같이 실내마장에서 멋진 승마 솜씨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느 어른들보다도 늠름하게 말을 타는 어린 친구들도 보입니다. 자신의 몸보다 다섯 배는 큰 말을 능숙하게 컨트롤하는 모습이 성인인 저보다 멋지게 타는 것 같아 부러운 마음이 드네요. 실내마장으로 들어가기 전 코치님이 수강생의 안전한 기승을 위해 꼼꼼히 장비를 확인해 주신 후 실내마장에 들여보내줍니다. 즐겁고 활달한 유소녀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가 펴져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키가 많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시합 나갈 때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완주해가지고 그게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4년 됐어요. 일단 처음부터 막 과하게 하면 위험하니까 처음에 좀 천천히 하다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치님들이 말을 탄 사람들에게 딱 적당한 교육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약간 방과후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꾸준히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스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장애물을 뛰었을 때입니다.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그 승마를 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가깝기도 하고 시설이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부를 시작했을 때 모든 코치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환호성을 질러주었던 때입니다.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더 열심히 연습을 하는 유소년 승마단. 교관님들, 학생들 한 명 한 명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지 정확히 짚어 말씀해 주십니다. 덕분에 수강생들의 실력도 이렇게 좋은 거겠죠? 마단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제일 가깝기도 하고 뭔가 좀 끌렸어요. 뭔가 밖에서 보는데 사람들 말 타는 게 멋있어가지고 다른 선마장과 좀 달리 분위기가 약간 화목해요. 가족같이 TV에서 선마 누가 선마하는 걸 봤는데 멋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재밌기도 하고 자세 규정이 좋아져요. 허벅지 안쪽하고 허리가 많이 펴졌어요. 처음으로 낙마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마루를 타려고 올라갔었는데 제가 뭐 등자를 잘못 봐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냥 타지도 못하고. 낙마의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낙마는 마 어려운데요. 멜버른 승마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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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감사합니다. 교관님의 애정 어린 코칭을 받으며 오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멜버른 승마클럽 관계자분들과 유소년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계속해서 페나코바 유튜브에서 유소년 승마단 화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승마 영상을 위해 풀서브 채널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해주세요.